엄마네 집에 누가 법당 모시고 있었던 사람 없어요? 친정집으로요? 누구든지. 있어요, 고모. 고모가 무당했어요? 예. 지금도 하세요? 엄마가 이신 거죠? 네. 몸안 아프세요? 지금요? 응.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기운이 없고, 그냥. 엄마 이 뇌경색 이런 거좀 조심하세요. 그래요? 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지금 어제 오늘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건강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요. 이 집은 신이 가물이 쪄들었어. 응? 엄마도 나 같은 사주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칠성줄이 뻗쳤다고 뭐 그런 얘기. 칠성줄도 칠성줄이지만 어찌됐든 엄마도 팔자에 우리 같은 무당의 사주를 지녔고 지금 이 아빠도 스님 사주고요. 어? 이 큰딸도 무당 사주예요. 이 딸이 신이야, 엄마. 그 시집을 안 간다 하더라고. 시집은 시집, 무슨, 지금 시집을 가도 걱정이야. 시집을 가도 살지도 못하고, 얘 사주가 나 같은 사주예요. 응?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격리하고 있어요. 거기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직장은 한 직장에 꾸준히 이 잘.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됐고, 네. 지금 엄마네 가족은 다섯 식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어? 다 따로 국밥이에요. 나는 나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딸은 딸대로,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갖고, 아빠는 지금 뭐 하세요? 사업하는데 잘안 되고 있어요. 이 집도 예. 김씨네 집안으로 예. 산소를 뒤집어 엎었나 봐요, 엄마. 응? 위에 이렇게 산소를 갖다가 지키지를 못하고 뭘다 파내고 이장을 했는지 뭐 그런 지금 산발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뿌리가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김씨네 조상 뿌리가 없어진 것 같고 엄마네 고향이 이 집의 고향이 누가 물 있는데 고향이 뭐 바닷가 고향이 있어요? 엄마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물 있는데 아닌데, 엄마 내륙지방 어디인데? 영천이요, 영천. 영천? 예. 이 사람은 문경이요. 문경? 예. 근데 이상하게 엄마네 집에 물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응? 할머니가요? 물할머니가 이 물할머니가 아, 있어서 그 시댁에 그 제주도 고향이신 분이 계셨어요. 이상하게 이 집에 물할머니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신줄이 굉장히 크게 내려요. 네. 그래서 이게 신의 벌전이 많아. 엄마 지금 몸 아프고 잠못 자고 뭐 이런 것도 신의 벌전이 많고 신의 벌전이 많고 저 아빠 사업은 원래는 이 양반이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주기는 한데 네. 네. 그렇다고 사업이 잘 풀리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저 아빠 고집이 있어서 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양반 누구 말안 듣잖아요. 네. 네. 이 집에 올해 삼재가 3명이야, 엄마. 엄마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이 아버님은 내가 볼 때는 일이 거의 중단돼 보이거든요. 응?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소음기 만드는 거야. 뭘 만들어요? 소음기, 소음기? 철판 가지고. 근데 나는 이 일이 중단돼 보이는데 예. 이걸 어떻게 운영해요,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월세 내는 식으로 해갖고, 밖에서 알바 해갖고, 그거 벌어서 공장 월세 내고, 이런 식이에요. 공장 월세 내고. 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
근데 저 아빠가 지금 저걸 내려놓질 못해요. 미련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내려놓질 못하고 네. 그 제조업이 네. 아빠가 잘 맞거든요. 근데 사업에 운이 없고 그게 제조업이든 식당이든 뭐든 간에 지금 사업에 운이 따르지를 않고 저 아빠가 좀 누구 말을 안 듣죠? 네. 어? 네. 고집이 있어서 융통성이 또 없어, 엄마. 네, 그리고 그냥 자기 말이 뜻이고 법이고 그래요. 남의 말을 듣질 않고. 그래서 세상에 귀를 닫고 어? 네. 눈도 감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절대 접지 않거든요. 어? 엄마는 집에서 계셔? 네. 아니 직장생활 하다가 몸도 너무 안 좋고 해도 재미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고만뒀어. 엄마는 매년 이런 데 다니면서 감을 재우고 사셔야 돼요. 응? 이 신의 바람을 재워야 돼요. 자식들하고도 잘 뜻이 안 맞고, 어? 자식들하고도 잘 뜻이 안 맞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은 갖고 있잖아. 예. 응? 이 아들은 뭐 해요? 부사관이요. 둘째는? 그, 격리 봐요. 격리? 예. 그,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냥 격리 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시집장가를 안 가네. 아, 근데 막내는 간다고. 막내는 갈 거예요. 나 이 집에서 얘만 갈 보이는데 막내만, 아들만. 딸 둘은 뭐 엄마 아빠 그 너무 사는 게 그 하니까 그거 보고 안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안 좋아. 예. 근데 딸들이 팔자가 세. 응? 엄마네 집안이 이렇게 신뿌리가 있다 보니까 딸들이 팔자가 들이 세고 아들은 그래도 어쨌든 장가를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 가면 시집도 늦게 가야 되고 남자복도 사실은 없는 사주예요. 어? 그 남자복 없는 사람이 시집 일찍 가봐야 어? 뭐 늦게 가든 일찍 가든 고생하고 살지 그냥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너무 딸들한테 시집 가라고 재촉하지 마시고 안 그래요. 어찌됐든 자식들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하니까 어? 엄마만 안 아프면 되잖아요. 어? 네, 아빠하고는 원래 뜻이 잘 맞지 않고 또 엄마가 저 아빠 하는 일에 일거일동 잔소리하고 그런 스타일도 또 아니에요. 저 잔소리한다고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디 많이 공 들이셔야 돼요, 엄마. 그래요? 공 많이 들여야 되고 이 집에 올해 삼재가 다섯 식구 중에 세 명이라서 이 삼재 꼭 잘 풀어내세요. 세 명이 누구누구예요? 딸, 큰딸하고 나하고. 엄마, 아빠, 큰딸. 아, 지띠도 삼재예요? 네, 지띠, 용띠, 삼재예요. 또 삼재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원숭이. 지띠? 원숭이. 가셨죠. 네. 엄마는 이 병이 병원 가서 고치는 병이 아니시고 네. 우리 같은 무병이에요.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를 보려고 하는데 점을 불렀는데 너무 우울해. 사는 게 재미없고. 네, 맞아요. 그냥 하루하루 눈 뜨니까 살고 어? 콧구멍 두 개니까 숨 쉬고 사시는 거야 지금. 근데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엄마. 그죠? 어? 네. 맨 살아봐야 돈도 안 되고 어? 맨날 아랫돌 빼서 밑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남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어? 여유 있게 자식들한테 턱턱 뭐 해주고 싶어도 그것도 못하고 어? 부모로서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자식들한테도. 근데 이 집에 가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엄마가 우리 같은 차라리 내렸어야 돼. 다 같이 젊었을 때.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요번에 인쳐질른 게 있는데요. 네. 그 누가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쩌는지. 엄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그래요? 앞으로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알겠어요. 네. 네.